제주 귤 따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귤을 사 먹기만 하다가 직접 체험하니 아주 특별합니다. 한국에서 겨울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귤입니다. 그리고 제주도는 한국 최대의 귤 생산지이죠. 겨울에 제주 여행을 하신다면 귤 따기 체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외국 손님에게는 더 특별한 체험이 될 테니 강추합니다. 여기는 성산 귤림농원인데요. 어마어마하네. 오, 잘 나온다. 오. 귤나무 한 그루에서 이렇게 많은 귤이 달리다니 정말 탐스럽네요. 겨울에 제주 여행 하시면 꼭 체험해 보세요. 제주 감귤농원에 왔습니다. 여기는 서귀포 감귤농원입니다. 이곳은 아마 천혜향이나 한라봉이라고 하는 그런 큰 감귤이고요. 원래 기존에부터 났던 제주 감귤들은 이 정도로 사이즈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. 선별한 귤이 계속 들어옵니다. 전국으로 출하하시느라 지금이 제일 바쁘답니다. 저는 5kg을 사서 먹으면서 다녔고 집으로는 택배로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. 여기 안에 있던 것이 한라봉인가? 안에 있는 것 달려 있는 게? 아니었나요? 산 거야? 지나는 길에 잠시 억새풀을 보고 갑니다.
여기까지 제주도 감귤 따기 영상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